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의 선거를 경험하죠.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 선거까지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지역의 지도자를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겠죠. 전북토기사람 오늘은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나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섭 상임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유권자는 주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거를 잘 준비해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비교해서 투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이잖아요. 유권자의 날을 맞아 유권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하향하면서 이 청소년도 유권자가 됐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선거 연령이 만 19세로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시도가 있었는데 작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만 18세로 연령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보면 170여 국에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를 따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는 신분과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상황 때문에 사실상 선거권이 주어지지 못했거든요. 이제 선거가 할 수 있으니까 아마 학생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10일 유권자의 날, 이 유권자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유권자의 날은 유권자들이 선거가 왜 중요한지 알고 또 주권의 가치가 왜 소중한지 또 유권자로서 나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1948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거를 실시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처음 투표를 한 날이기도 하죠. 1913년 6월 4일 영국에서는요. 더비 경마장에서 한 여성이 달려오는 경마에 치여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에밀리 데이비슨인데요. 영국의 참정권 운동가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당시에 여성한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마대회는 전통이 백렬됐고요. 영국의 국왕이 참석하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한 여성이 목숨을 던짐으로 해서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 3월 7일에는 미국에 있는 엘라바마주에 있는 작은 도시 셀마에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서 주의회 의사당이 있는 몽고메리까지 행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진은 경찰들이 유혈 진압함으로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를 더 시도한 끝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와 많은 사람들이 87km를 행진하게 되었었죠. 처음으로 행진을 시도한 날을 피의 일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희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와 같이 국민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봐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투표를 할 수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왕이 주인이고 주권이 없는 백성은 그냥 비지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또 남성이나 백인만 투표를 하던 시대에는 여성과 흑인은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고 그 생활도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에 미군정 통치하에서 갑자기 선거를 치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이 채 100달러가 안 되었고요. 문맹률 또한 40%가 넘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선거를 왜 치르는지 뭐 또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리고 대가도 없이 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막걸리 한 잔에 투표를 하고요. 고무신 한 클레에 투표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급기야는 투표함을 불태우거나 바꾸치게 하는 3.15 부정선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하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선거 역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막걸리와 고무신은 금품승부로 바뀌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흑색선전이라든지 지역감정까지 발전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가장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거에 공짜로 시작되던 선거 역사로 인해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역군자의 날은 이러한 선거 역사를 대다로 보고 스스로 반성하고 깨어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선거제도의 틀에 갇힌 피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육군자의 날 주간에는 여러분께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역사가 담겨있는 스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일어난 셀마 행진에 대한 영화인데요. 셀마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고요. 또 보시면 정말 벅찬 감동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그 영화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유권자의 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인데요. 제1조 1항입니다. 헌법에서 첫 번째로 있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그 헌법의 기본 정신과 지향하는 바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이고요. 민주공화국 이 다섯 자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학문이나 법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뜻을 그냥 해석해보면 민주에서 민자는 백성 민자의 주인주자입니다.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공화는 함께 공과 합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산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를 합혀보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고 동시에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의 가치이고 주권자가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이것만 늘 생각하고 실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저마다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자기가 해야 될 권리와 업무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이것을 직접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직접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하기도 하죠.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당한 권력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한데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권한을 위임해야만 정당한 권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는 최선의 방법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는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선거인데 그만큼 유권자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나 야구 게임이 있는데요. 선수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과연 선수들은 게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경기장에 관중도 없고 또 게임을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선수들은 게임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은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쩌면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관중들이 정말 많고요. TV를 보면서도 응원을 하고 또 팬클럽을 만들어서 함께하고 지원을 한다면 선수들은 정말 신명나게 게임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자기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데 있거든요. 유권자는 선거에서 청중과 같은 것입니다. 선거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정치인의 스포츠가 되어야 합니다. 네. 유권자들이 할 일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좀 만들어주세요. 당신이 한 일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일 중에는 이런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SNS라든지 홈페이지에 이거 올려주신다든지 또는 전화를 하신다면 정치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권자 여러분은 정말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 스스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권자의 날과 그 주간에 또 행사가 많던데요. 그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권자의 행사는 당연히 유권자들 향해 맞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부족하고요. 사회적 여건도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의 날 취지를 살려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합의해서 유권자 스스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지원하는 방법도 많이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유권자의 날 주요 행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희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많은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뮤지컬과 국악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요.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유권자의 날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 화원연합회와 함께 유권자 희망꽃 나누기 행사도 했습니다. 네, 그럼 올해도 또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10만보 걷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유권자들이 앱인 워크온을 통해서 10만보 걷기를 하고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손글씨를 써서 앱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념도 드리고요. 주권의 가치도 새겨보고 유권자로서 자긍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덤으로 아마 건강도 챙길 수 있겠죠. 이 행사는 5월 22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행사 외에도 또 유권자를 위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얘기할 게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역할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잘못된 역사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공정해야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이 내가 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권의 가치와 유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 주관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거 방송을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하 연수 기관인 선거연수원에서는 유권자와 미래 유권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대상별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은 연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와 미래 유권자,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선거 전문 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정규 과목으로 학점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특강이나 선거 체험, 토론 등을 할수 있는 대학생 정치 참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매년 6개월 과정으로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을 할수 있는 소양 교육을 하고 있고요. 졸업 후에는 유권자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과 여성단체 협의회 그리고 기타 여성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여성들이 왜 선거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선거 이해 당사자인 뭐 정당의 당원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수원과 평생교육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현재는 선거권이 없는 또 학생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유권자라고 해야겠죠. 이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서 또 반장 선거도 해야 되고, 또 학교 선거도 하고 유권자가 되면 바로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의 유권자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주의 선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직접 선거 체험도 할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학생회장 선거가 있으면 선거 장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직접 나가서 선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선거 제도와 선거법을 몰라서 위법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상 할수 있는 사례와 할수 없는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 방학 기간 중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직접 선거를 치른 체험과 함께 상황극이나 집단 토론, 미래 지도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접수 기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1위가 될 만큼
만족도가 높고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선거권 보장에 있어서 또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 연수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분야에서도 또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연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연수그램도 별도로 만들고 연수를 담당하실 분도 별도로 이렇게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선거 제도와 투표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장애 대상별로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은 다양한 외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많은 신청이 있는데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민주주의 시민교육 관련 강의를 꾸준하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선거범죄 단속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관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법을 안내하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를 강의를 했었는데 정치인들이 원하는 강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바꿨습니다. 정치인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수백 명씩 참석했고요. 어떤 때에는 공연장의 1층과 2층이 꽉 찰 만큼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인이 원하는 답을 줬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 해도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선거란 무엇인가? 그리고 주권의 가치와 유권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선거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려면 유권자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강의와 관련한 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첫 강의를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 날이 채 남지 않았을 때 강의 요청이 왔었는데요. 처음 하는 강의라 정말 떨리기도 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내 입장이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강의를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마이크를 단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만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강의 준비와 연습에 올인을 했고요. 심지어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산에 가서 연습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출퇴근길이 한 2시간쯤 걸렸는데요. 걸어다니면서 연습도 했습니다. 강의할 때까지 한 100번을 넘게 연습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통째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술술 막힘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강의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정말 재미가 있었고 사명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식사할 시간이 없을 때는 찰떡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강의를 했고요.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에 7시간을 강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선거 연수원에서 교수직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합격해서 교수를 하게 되었고 또 민주시민교육부장도 하게 되었고
선거연수원장까지 해서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때 보면 모든 것이 후보자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주로 후보자가 하고요. 언론도 후보자들의 활동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언론은 후보자들의 이러한 활동을 집중 보도함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비교 평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선거의 주인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은 안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녕하셔야 선거도 안녕하고 정치도 안녕하고 대한민국이 안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경선과 또 이어지는 본선까지 선거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텐데요. 결국 희망을 만드는 건 깨어있는 민심이겠죠. 또 유권자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면서 전북토기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